요즘은 어째 이메일이 뜸하다. 글쎄, 좀 뜸하네. 왜? 임마, 근데 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헷갈거리냐? 내가 언제 임마? 왜? 하려고? 기숙사 문 닫을 시간이야. 그래, 알아. 오빠, 이렇게 늦었는데 데려다줄 생각은 안 해?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? 걱정도 안 되지? 야, 너는 걱정 없다니까. 오빠! 혜진아, 오빠 데려다 줄까? 정말? 와쿠라! 어? 안녕하세요. 아사히 토모코입니다. 우와, 이야. 오빠, 나 시간 없는데. 오빠! 야. 드시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잠깐 오세요. 아, 유가씨. 하이! 또 싸나? 韓国でやってるんだ! どうせ 3日坊主だと思ってんでしょ? そんなこと思ってないよ? 思ってない? 別に資格取るとかそういうんじゃないの? お母さんみたいに立派じゃないし。
당신을 만나서 기뻐요. 메일은 근데 나아니까나 대화방고 기독해봐 요것도.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지? 예, 뭐 그래야지. 다들 말씀들은 안 하셔도 너한테 기대가 거시되는 거 알지? 넌 우리 집 장손 아니냐? 부엌에서도 다들 칭찬에 대단했단다. 그래서 자꾸 칭찬해.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지. 아, 예. 힘들겠지만 한국 남자라면 중요한 의무다. 군대 생활이 앞으로 지훈이가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. 네. 지훈이 너라면 잘 견뎌내리라 내 믿는다. 예, 어제 나 들어가. 예. 같이 드세요. 자.
아니야. 아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좋았다. 그래. 어땠냐? 우리 고향 안동은? 하나도 안 달라졌더라. 그래. 세상에. 아휴, 좀 피곤하네. 장남이다 그렇지 뭐. 힘들겠다, 너? 괜찮아. 야, 박혜진. 너 오늘 대체 왜 그래? 아니야, 아무것도. 야, 이거 큰일이구만, 어? 너 또 오자마자 메일부터 체크하는 거야? 어? 어. 아, 왜 그래, 인마. 내 차도 역대 몰았다. 응? 이슈니 깎여! 새깍 서울을 기다 놓으니 마더 가라는 게시기다 기다 이끌어 놓는다면서. 데모. 네? 아시다 깔린데요? 네. 네, 누구 있어요?